세상에. 아니, 이게 다 뭐야? 응? 무슨 난리야? 어머니. 지금 뭐 하는 짓들이냐고! 엄마, 말도 마. 쟤 지금 김장하기 싫다고 시위하는 거였다니까? 내가 외출하고 오자마자 김장하라고 명령하더니 계속 시비를 거는 거야! 제가 언제요? 김장 때문에 아가씨한테 화낸 거 아니잖아요. 아가씨가 저희 친정 엄마에 대해 함부로 말하니까. 그만 못해! 이 난장판을 만들어 놓고 뭘 잘했다고 변명을 해? 응? 세상에, 어려운 사람 돕자고 좋은 마음에서, 담그는 건데, 네가 이런 마음으로 하니, 그 마음이 제대로 전달되겠니? 되겠어? 엄마, 제가 무슨 남들 도울 입장이 돼봤어야 우리 맘을 알지. 지 같은 애들 돕겠다는데 발벗고 나서진 못할 망정. 꼭 저렇게 울챙이적 생각을 못해요. 뭘 봐. 내가 뭐 틀린 말 했어? 너, 너희 친정엄마 욕안 먹이려면 너부터 잘해. 이래서 사람들이 가정교육 운운하는 거야. 알았어? 어머니. 일단 어지러운 것부터 치우고 내일 강국회에서 쓸 배추나 똑바로 준비해놔. 우리 집 며느리로 사는 게 겨울에 매미 우는 소리 듣는 것보다 더 어렵거든? 쉽게 봤다면 천만의 말씀, 만만의 콩떡이다. 엄마, 이왕 혼내는 거 눈물콧물 쏙 빼놓지. 다신 내 앞에서 못 벗대게. 시끄러. 너도 똑같아. 엄마. 아까 새벽에 앞이라서 긴 말 못했는데 너도 어디 가서 본데 없이 자랐다는 말 듣기 딱이야. 응?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. 손이 그 새언니하고 몸싸움 벌인다는 게 가당키나 해? 제가 먼저 나한테 시비를. 새벽에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넌 네 일이나 잘해. 버르장머리 없이 굴지 말고. 그리고 또, 너 내일 강국회 모였을 때 방 밖으로 나오지도 마. 엄마 창피하게 얼굴 내밀었단 봐 아주. 새벽이 쟤 하루도 얌전하게 넘어가는 날이 없어. 응? 고분고분한 맛이라도 있든가. 응? 콩알만한 게 호락호락하지도 않고. 두고 봐. 이해하고 호세 없을 때 아주 버르장머리를 단단히 고쳐놓고 말 테니까. 여보세요? 새벽 씨, 큰일 났어요, 큰일. 네? 무슨 일이에요? 왜 그래요, 호세 씨? 아, 이거 어떡하지? 나 지금 죽다가 살아났어요. 새벽 씨 보고 싶어서 죽다가 겨우 살아났어요. 제사는요? 에이, 남편이 보고 싶다고 하는데 무뚝뚝하게 제사라뇨. 목소리도 영 시큰둥하고 설마 무슨 일 있어요? 어머니랑 유리가 또 아니에요. 그냥 우리 남편 보고 싶어서 그래요. 신혼인데 혼자 멀리 떠나버리고 돌아오면 두고 봐요. 아, 우리 여보가 나 많이 보고 싶구나. 나도 우리 여보 많이 보고 싶어요. 사랑해요. 나도요. 힘내. 호세 씨 목소리로 충전도 했겠다. 힘내서 하자고. 윤희야. 네가 윤희구나. 어? 아이씨, 우리 이런 말이야. 야, 반소야. 나도 얘기 좀 하자. 어? 20년 만에 내 딸을 만났는데 뭐라 말도 못하냐? 아니, 어디 가! 일 안 나와? 아유, 좀 나와! 유자, 내가 네 친아빠야. 어? 몸만 하지? 보고 싶었다, 유야. 어? 미쳤어? 나가! 당장 나가! 유자, 어? 나 친아빠야. 어? 유야. 어? 나가요!
유리야, 진정하고 흥분하지 말고 내 얘기 좀 잘 들어봐. 아빠 얘기 좀. 아니요, 듣고 싶지 않아요. 벌써 20년이나 지났는데 이제 와서 무슨 변명을 하냐고요. 당장 우리 집에서 나가요. 나가라고요. 아니, 잠깐만. 아, 나도 변명할 기회를 좀 줘요. 유리야, 유리야. 저, 윤희야! 야, 반소영! 장모님, 문 좀 열어보세요! 그래, 누가 얘기나 어디 한번 끝까지 한번 해보자고. 여기서 물러서는 천하의 조상기가 아니지. 윤희야, 됐어. 아무 말 하지 마. 이제 확실히 알았으니까 됐잖아. 내 아빠가 누군지 어떤 사람인지. 뭐 애초부터 기대 같은 건 없었으니까 실망할 것도 없잖아. 나한텐 처음부터 엄마밖에 없었잖아. 난 괜찮아. 윤희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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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말 좀 들어봐. 엄마랑 얘기 좀 하자. 윤희야! 어떻게 남자가 없어서 그냥 저런 게 날 건다 그냥 상고지 같은 놈 모욕해갖고 이제 너 어떻게 할 거야? 어? 저 망정이 이제까지 알아봤으니 김서방이랑 만나면 어떡할 거냐고. 얘라도 김서방이랑 네 시댁에서 알아봐. 엄마까지 왜 이래 정말. 나도 지금 무서워 죽겠단 말이야. 태우씨, 지금 가려고요. 자고 온다고요? 아니 그런 얘기 없었잖아요. 아, 제 그게... 아, 맞다. 어머님한테 말씀 못 들었어요? 아, 내일 왜 산들바다에서 판촉 행사한다잖아요. 그래서 엄마 준비하는 거 좀 도와주려고요. 아, 그럼 그렇게 해요. 아, 이 넓은 침대에서 색시도 없이 나 혼자 자야겠네. 미안해요, 태웅 씨. 아, 참. 그리고 내일부터 강의 나가죠? 예? 아, 예, 예. 아, 어떡해요. 내가 양복이랑 넥타이 챙겨줘야 되는데. 셔츠 새 거 꺼내 입고 나가요? 아, 괜찮아요. 뭐 아무거나 입으면 어때서. 내가 알아서 할게요. 소영 씨, 사랑해요. 소영씨, 정말 미안해요. 거의 다 한 모양이구나. 얼른 마무리해라. 저, 어머니, 들어가서 좀 쉬어도 될까요? 한숨 자고 회사 출근할...